범죄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즘에 뜨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사이코패스 개념일 것 같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밝혀내는 학문이 바로 크리미널 사이콜로지에서 범죄 심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범죄 심리학에 기초한 이론을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범죄 해결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프로파일링이에요. DNA와 관련해서 가장 최신 기술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유전체에서 특정 염기서열을 갖다가 인식한 다음에 잘못됐다고 생각되어 있는 DNA 부위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시스템이에요. 자, 앞으로의 범죄라는 건 좀 예방 차원으로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권에 맞춰서 그다음에 DNA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범죄학에 관련된 책들, 그다음에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뇌에 관련되는 부분들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초 패러독스 같은 경우에는 성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남성분도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사에 관련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많이 읽고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범죄를 얘기를 하면 내가 범죄에 온 생애를 통해서 뭐 관련되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언제나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 없으며 그리고 그것이 범죄 발생률이 0이 되는 것들은 인간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실상 인간이 존재하는 한 범죄 없는 사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리고 그것이 범죄 발생률이 0이 되는 것들은 인간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